안동대학교가 재학생들의 학과 이동, 즉 전과를 대폭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과 조건을 없애고 문이과 교차 이동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 이른바 자유 전과 제도를 도입하는데 국립대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안동대가 학생들의 학과 간 이동을 전면 허용하는 자유 전과 제도를 시행합니다. 입학 정원과 전과 인원을 합쳐서 45명까지 전과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입학 정원이 30명인 학과는 탁과에서 15명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범대와 보건계열을 뺀 41개 학과, 2, 3학년이 대상인데 학교 전체적으로는 1년에 최대 1,000명의 학생에게 전공 변경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작년 전과 인원은 불과 23명이었습니다. 그동안 전과를 어렵게 했던 각종 승인 평가 절차를 대부분 없앴고 문이과 교차 이동도 허용했습니다. 개교 7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대학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약하는 그런 전기가 마련되는 골든타임이 이 시기가 아닌가. 국립대 가운데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자유전과제는 안동대가 대학 구조개혁에 선제 대응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전공 간의 쏠림 현상이 특정 학과의 존폐 논란을 부를 수도 있지만 수요자인 학생의 선택권 강화를 통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겁니다. 교수님들과 직원분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면서 합의점을 이렇게 찾아내는 과정을 꾸준히 밟고 있다는. 안동대의 파격적인 선택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국내 대학들의 구조개혁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